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반려동물들의 꿀성대주치 현철민 수의사입니다. 반려동물들과 같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질환들을 겪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반려동물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갑자기 떠오르기 시작한 질환들도 있지만 품종의 유전적인 소인으로 인해서 질환들이 잘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반려동물들을 위해 관리하는 여러 가지 질환들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릴 결석 질환은 보호자도 힘들고 반려동물도 힘든 질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2008년도 논문을 보면 강아지에서 결석 발생률은 전체 강아지 중에 0.5%에서 1%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반필드 동물병원 890개소에서 2014년도에 통계를 내린 결과 결석 발생률과 동물의 크기가 반비례했다고 합니다. 소형견일수록 더 잘생겼다는 거죠. 또한 품종 소인성도 있어서 코카스파니엘, 닥스훈트, 달마시안, 푸들, 슈나우저와 같은 품종들이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양이의 결석 통계는 동물병원에 방문하는 환자 중에서 미국에서의 통계에서는 1.5%가, 태국에서의 통계에서는 2.2%가 결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양이라는 동물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막에서 유래한 동물이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좋아서 물에 재흡수 능력이 매우 좋은 편입니다. 다만 음수량이 줄어들고 질환들을 앓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탈수가 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변을 농축시키는 동물이기 때문에 결석도 잘 생기는 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통계적인 수치들은 결과론적인 이야기라서 여러분들이 방치하느냐,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발생할 확률이 극히 늘어날 수도, 극히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쉽게 반려동물들의 결석질환을 예방하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병원에 데려가셨을 때 수의사 선생님들이 말씀 주시는 좋은 팁들도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팁들도 같이 활용해서 아이들 결석을 최대한 예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들의 결석질환을 예방하는 다양한 방법들, 지금부터 현철민 수의사와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방법, 물그릇을 바꿔보세요. 물그릇의 경우는 흐르는 물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음수량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010년도에 나온 한 연구에서는 고양이들이 흐르는 물을 더 많이 마시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강아지의 경우에는 별도의 연구를 찾아볼 수는 없었어요. 다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진화학적으로 봤을 때 강아지든 고양이든 흐르는 물을 더 선호했을 것이라는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는 흐르는 물이 고인 물에 비해 더 깨끗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물을 마셨을 때 부작용이 더 적어서 생존에 유리했을 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물그릇을 바꿔주실 예정이라면 분수형 물그릇을 추천드립니다. 제품명은 따로 말씀드리진 않을 건데 어떠한 형태로든 물을 흐르게끔 만드는 장치가 있다면 괜찮습니다. 물론 이물질을 걸러내주는 필터 기능이 있다면 더 좋고 소음이 적은 제품이라면 더더욱 좋습니다. 새로운 물그릇을 구매하셨다면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세요. 그리고 물그릇을 바꿀 때는 기존 물그릇을 없애지 마시고 동시에 같이 제공해 주세요. 며칠간은 아이들이 새로운 물그릇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끔씩 아이들이 새로운 물그릇 근처에서 서성이면 물을 콕 찍어서 아이들 코에 부드럽게 묻혀주세요. 두 번째 방법, 수원을 바꿔보세요. 수원이라는 건 물의 근원을 의미하는 거죠. 수돗물이냐, 정수기 물이냐, 생수통 물이냐가 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양이들을 대상으로 한 2007년도에 한 연구에서 보면 정수기 물과 수돗물을 비교해 봤을 때 정수기 물은 15.5ml를 마신 반면에 수돗물은 21ml를 마셨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땐 정수기 물을 더 선호할 것 같은데 이와 상반되는 결과가 나온 거죠. 이 연구에서 내린 결론은 어쨌든 고양이들이 물맛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본인의 강아지나 고양이가 현재 제공해 주시는 물을 잘 안 마시는 것 같다면 물의 수원을 바꿔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직접 마실 수 있는 물은 아이들에게 주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마셔도 걱정돼서 못 마시겠다? 주지 마세요. 물 안에 들어있는 미네랄들이 결석을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 걱정되실 수도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그런 성분들이 결석을 유발하는데 정말 미미하게나마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물을 마시는 양이 실제로 많이 늘어난다면 그런 단점들을 모두 극복할 정도로 상쇄되니까요. 물론 수돗물도 다 동일한 수돗물은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수돗물에서 비누로 여러분들의 손을 씻어보시고 거품이 잘 생기지 않는다면 쌩물일 확률이 높은데 이런 쌩물에는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신다면 이런 물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
수분 함량이 풍부한 음식을 급여해보세요. 수분 함량이 풍부한 음식들은 뭐가 있죠?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급여하고 계신 건사료는 수분 함량이 8%에서 12% 정도 됩니다. 말 그대로 건조한 사료이기 때문에 건사료는 수분 함량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수분 함량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반려동물 용품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습식 사료들이 대표적이고, 집에서 여러분들이 해주는 홈메이드 식이도 수분이 매우 풍부합니다. 1987년도에 나온 논문에서는 습식 사료를 급여해준 고양이들이 건식 사료를 급여해준 고양이들보다 물그릇에서의 음수량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즉, 수분이 풍부한 음식을 주면 물을 마시는 양도 같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홈메이드 식이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시는 전문가분들도 꽤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홈메이드 식이를 준다고 해도 반대하진 않을 겁니다. 다만 레시피를 잘 검색하시고 원료 중에 아이들에게 해가 될 만한 건 없는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홈메이드 식이는 태생적으로 영양소 균형을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건사료도 습식사료도 다 적절히 섞어서 식단을 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게 영양소 밸런스를 맞추기가 훨씬 좋거든요. 단, 아이가 아픈 경우는 예외입니다. 아플 땐 그 질환에 맞춰서 설계된 처방식을 꼭 급여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더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번째, 건사료에 물을 타서 줘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습식사료나 홈메이드 식의 경우에는 건사료에 비해서 가격이 몇 배에서 몇십 배 정도 더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성비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굳이 가성비로만 따지면 솔직히 건사료를 따라갈 수가 없죠. 아마도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의 경우 또는 아이들에게 습식사료나 홈메이드 식이를 제공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건사료를 급여하고 계실 텐데요. 건사료의 부족한 수분 함량을 보충하기 위한 방법으로 물을 타주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건사료에 물을 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밥그릇에 건사료를 먼저 넣으시고 물을 사료가 살짝 잠길 정도로만 부어줍니다. 그리고 몇 분 정도만 기다려주세요. 아마도 사료가 조금 오동통해질 텐데요. 이때 전자레인지에 넣고 8초에서 10초 정도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손가락으로 사료를 만져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살짝 따뜻한 정도면 아이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온도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 건사료의 기호성이 좋아진다는 점과 포만감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아이들의 음수량을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쉬우면서도 유용한 방법이죠. 다섯 번째 방법, 물 맛을 바꿔보세요. 음수량을 늘려주는 방법 중 하나는 물맛 그 자체를 맛있게 바꿔주는 겁니다. 즉, 물에 뭔가를 첨가하는 거죠. 물론 맛있는 음식물에서 나온 추출물이나 국물을 몇 방울 넣어주는 것도 도움은 될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빨리 섭취하지 않으면 오히려 물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물그릇을 교체해줄 게 아니라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시중에서 판매하는 물에 타먹일 수 있는 제품들을 구매하세요. 요즘 나오는 제품들 중에는 치아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구매하셔서 물에 적정량 섞어주시면 아이들이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물 맛을 바꿔주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먼저 맛을 보게끔 해주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바꿔주면 맛을 떠나서 아예 안 마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 제품을 넣은 물을 별도의 물그릇에 제공해서 먼저 조금 맛보게 해보시고 이걸 하루 이틀 정도 하시면서 아이들이 잘 마시는지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만약 잘 마신다면 그때 기존의 물그릇에 제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방법, 결석질환용 처방식을 급여해보세요. 처방식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자면 어딘가 아픈 아이들을 위해 특수하게 설계된 제품들인데 동물병원에서 주로 구매할 수 있는 사료들입니다. 결석질환을 앓고 있거나 결석질환이 생기기 쉬운 아이들을 위해 이를 예방하는 용도로 처방식을 급여할 수 있습니다. 결석질환 처방식들도 그 기전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사료 내에 결석을 구성하는 성분의 함량을 줄이거나 특정 결석을 녹이거나 음수량을 높이는 방법과 같이 다양한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석 처방식들도 그 기전마다 장단점이 있는 편이에요. 어떤 사료를 급여해야 되는지는 결석마다 조금씩 다르고 아이들의 상태마다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동물병원 주치의 선생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어떤 결석 처방식을 먹이는 게 좋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주실 겁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동물병원에 방문했을 때 꼭 한 번은 물어보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반려동물에서 발생하는 결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의 음수량을 늘려주는 방법들인데 음수량을 늘리는 게 결석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전략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결석이 존재할 때 생기는 임상 증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집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한 증상들도 있습니다. 아이가 혈뇨를 본다든지 소변 자체를 제대로 못 본다든지 이런 증상을 보인다면 혼자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동물병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가끔씩은 응급상황인 경우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때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아이들에게 영구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음식만 바꿔줘도 녹일 수 있는 특정 결석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보호자분들이 깊게 알아보지 않고 이 사료로 바꿔주면 나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료만 바꿔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반려동물들에게 그 결석이 있는지는 검사해보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수의사도 검사 전에는 몰라요. 그래서 결석이 녹는 결석인지, 수술이 필요한 결석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동물병원에서 검사를 하시면서 알아가셔야 하는 어쩔 수 없는 항목들입니다. 뭐가 됐든 간에 미리 결석을 예방하는 게 가장 좋겠죠.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집에서 직접 해보시면서 아이들이 가장 물을 잘 마시는 조건들이 어떤 것들인지 여러분들의 반려동물들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결석 예방해서 건강하게 키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철민 수의사였습니다.